한반도 최대의 국제무역항 부산. 연간 1200만 톤의 물류가 오가는 제2의 수도다. 그런데 이 도시가 거대해지는 동안 잊혀졌던 신비의 섬이 있다. 바닷바람에 몸을 씻고 유유히 날아오르는 매의 몸짓과 하늘을 가리는 새들의 군무, 땅과 바다에서 살아있는 교향곡이 펼쳐지는 곳. 이들은 왜 이 섬을 선택한 것일까? 오륙도, 거대 도시 부산이 숨기고 있던 생명의 속살을 엿본다. 부산은 봄이 일찍 찾아온다. 관광객들에게 익숙한 갈매기들도 느낄 만큼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계절. 귀에 익은 국민가요만큼 유명해서 평생 한 번은 봐야 한다는 그곳으로 향한다. 바로 오륙도다. 그러나 다가갈수록 아쉬움이 커진다. 환상의 섬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 밀물과 썰물에 따라 섬이 다섯 개에서 여섯으로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 오륙도. 육지에서 가장 먼 등대섬을 제외하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다. 섬들은 최소 300년 이상 침묵을 지켜왔다. 제작진은 부산시의 허가를 얻어 오륙도의 생태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문화재로 보호되면서부터 입도가 제한되어 있던 오륙도의 내부는 어떨까? 함께한 부산의 환경 전문가들도 배전에 나섰다. 오륙도. 육지에서 바라보면 하나로 보였다가 바다에서 바라보면 여섯이 된다. 육지에서 가장 먼 바다 끝의 등대섬은 부산항에 입도하는 배들이 처음 만나는 섬이다. 다가갈수록 웅장해지는 굴섬. 오륙도 중 가장 큰 섬이다. 새들의 배설물로 백발이 된 것처럼 보이는 송곳섬은 작지만 높은 섬이다. 옛부터 독수리가 살았다는 수리섬은 오륙도의 한가운데를 차지한다. 그리고 우삭도로도 불리는 이 섬이 오륙도가 밀물과 썰물에 따라 다섯에서 여섯으로 보이는 비밀을 지니고 있다. 특히 솔섬에서는 이름처럼 소나무 군락이 관찰됐다. 오륙도에 배를 대기 위해 등대섬으로 향하던 중
굴섬 정상에 앉은 새들의 무리를 만났다. 물갈퀴를 가지고 바닷물고기를 사냥하는 황새목의 겨울철새 바다 가마우지다. 최장 3, 4분씩 잠수해서 먹이를 잡는데 물에서 나올 때는 이미 배를 채운 상태다. 하지만 잠수 실력과는 반대로 바다 가마우지의 깃털은 방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늘 깃털을 말려줘야 한다. 작년 10월쯤 태평양을 건너와 오륙도에서 겨울을 났을 바다 가마우지. 이들에게 오륙도는 어떤 의미일까? 가마우지에게 이 오륙도는 조금 특별한 그런 곳입니다. 이 가마우지들이 모두 이 바다 건너 멀리 또 날아가는 이 마지막 쉴 수 있는 이런 기착지로서 오륙도가 가마우지들에겐 상당히 중요합니다. 5월 초순이면 북으로 이동해야 할 바다 가마우지들에게 오륙도는 마음껏 날아다니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무료 휴게소인 셈이다. 이렇듯 우리는 오륙도에 닿기도 전에 육지와 바다에서 날아든 새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바다 가마우지 같은 철새만이 아니었다. 바위 틈을 뛰어다니며 반짝이는 돌을 줍는 까마귀. 그리고 까치도 부지런히 먹이를 찾고 있다. 파랑새처럼 푸른빛이 도는 딱새과의 바다